everyone. 안녕하세요. Kids Times 아하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은요. 이제 사실 사진만 봐도 이게 그냥 뭔지 바로 아시겠죠? Salad dresses인데요. 샐러드로 만든 드레스이고 런던인 것 같기도 하고요. 그죠? 어떤 정말 이게 먹을 걸로 만든 것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British food retailer Greggs has unveiled two salad dresses. 자, 일본의 푸드 소매 업체가 되겠죠. Greggs에서요. 두 벌의 소위 샐러드 드레스를 공개했습니다. They were designed by celebrity costume creator Kate Tabor to celebrate the launch of their new summer salad menu and to encourage people to eat more vegetables. 만들기도 힘들었을 거고 사실 좀 보기에도 조금 a little bit weird 하기도 한데요. 왜 이 드레스를 만들었냐라고 했을 때 자, 굉장히 아주 셀럽 유명인들의 커스튬 크리에이터인 케이트 테이보르 씨가 이제 디자인한 옷들인데요. 그 이유가 뒤에 나와 있죠. 그래서 그들의 새로운 여름 샐러드 메뉴를 갖다가 시작을 갖다가 이제 좀 기념하기 위해서이기도 했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더 많이 야채를 채소를 드세요라는 걸 장려하기 위해서 이런 이벤트를 한 것이죠. As the name indicates, they are made from salad ingredients with 5,000 lettuce leaves, 300 onions, 100 limes, 150 chilies, 80 peppers, 50 bulbs of garlic, and some tomatoes. 자, 이름이 보여주듯이 샐러드 드레스 말 그대로 뭐가 더 필요하겠어요? 그렇죠? 5,000 장의 양상 투입, 300개의 양파, 100개의 라임, 150개의 칠리, 80개의 고추, 50개의 bulbs of garlic이라는 건 우리가 이제 garlic 이렇게 세트로 이렇게 뿌리 한 뿌리를 얘기하겠죠. 이런 그 세트로 50개를 썼고요. Some tomatoes 거기다가 토마토까지 활용해서 옷을 완성했다고 하네요. 네. 어쨌든 인상 깊으니까 아 정말 샐러드를 먹어야 되겠구나. 아, Greggs에서 저런 행사를 했구나라는 거는 기억에 남았을 것 같네요. 자, 우리 관련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들의 새로운 여름 샐러드 메뉴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서 여기까지로 잘랐네요. 그죠? 유명인사 의상 제작자인 케이트 탈보에서 디자인되었습니다. 자, 샐러드 드레스가 두 벌이었죠? So they were designed by 자, 누구냐? 케이트 테이버인데 이 사람이 누군지를 설명을 했고요. To celebrate라고 해서 뭐뭐 하기 위해서라는 문장을 썼죠. 그들의 새로운 여름 샐러드 메뉴의 시작을 기념하기 위해서라는 거죠. Number B, 그 이름이 나타내듯이 그들은 샐러드 재료로 만들어졌습니다. 그것들은, 그죠? As the name indicates, they are, 여기 똑같은 they가 되겠죠? Made from, 뭐뭐로 만들어졌다는 거죠? Salad, 재료는 ingredients in English. 자, 그 다음 볼까요? Mom is preparing a salad. 맛있어 보이네요. For me, 이렇게 썼고요. Number B, the girl is wearing a pink, 분홍색 드레스를 입고 있다가 가장 적절한 표현이 되겠죠? 분홍색 드레스를 입은 소녀의 모습을 그려보시면 좋겠네요.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